물박차는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가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나는데요. 중앙 버스 정차로 신호가 이때 황색불. 아이고, 사고 났네. 어떤 오토바이랑? 오토바이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오토바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예. 저 오토바이가 대각선으로 들어와요. 오토바이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어디 지금 뚫고 들어와요. 예. 그래서, 아이쿠, 사고 나고, 사고 난 다음에 빨간불 바뀌었습니다. 이번 사고, 황색불에 왜안 멈췄느냐? 자, 황색불, 이때, 끼익 멈췄어야지. 그 멈추면 어디쯤 쓸까요? 한 여기쯤 쓸까요? 예. 그러면 유턴 한 차도 어떻게 해요? 유턴 못 하겠죠. 경찰과 검찰은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으래요. 그 약식 명령 200만 원 약식 기소됐어요.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무죄다. 제한 속도는 50. 버스에 시내 버스 승객들도 타고 있어서 끼익 하면 승객도 다 쏟아져요. 투표 시작. 한 분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98%는 무죄다. 신호 위반 처벌받아야 된다는 분은 대법원 판결을 아주 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은 신호 위반이죠. 무조건 멈추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98%입니다. 이분 약식 기소됐는데요. 어떤 판결을 선고받았을까요? 벌금 200만 원 내래요. 예. 200만 원 약식 기소돼서 정식 재판 적용인데 200만 원 내래요. 얼마 전에 판결 선고됐어요. 왜? 왜 200만 원 내야 돼? 자, 정선 전에 일시정지 하라. 정선 전에 황색불이라고 무조건 멈췄어야지. 정선에서 15m 전에 황색등이나 황색불 바뀌었는데 왜 그냥 가갖고 오토바이 운전자 생짜배기 신호 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생짜배기 7주진단 200만 원 내. 그런데 버스는 일반 승용차보다 10배나 더 무겁고 승객들이 타고 있어서 급제동하면 확 승객들이 다칠 위험성이 크잖아. 그리고 안 보이면서 갑자기 나타날 줄 어떻게 피해? 설령 내 차의 속도가 조금 낮았으면은 내가 황색 신호에 이미 정선 지났어도 똑같은 사고 났을 거야. 그래서 이 신호 위반 내 신호 위반과 인과관계 없어. 예. 오토바이 생짜박이 신호 위반이니까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황색불은 무조건 멈춰라, 무조건. 황색이 켜지면 무조건 멈추는 것이지. 교차로 전에 멈춰야 되지. 멈출까 말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그냥 들어가서 멈추지 않고 들어가서 무조건 신호 위반이다. 그리고 버스가 승용차처럼 잘못 멈추면 미리 속도 줄여. 앞에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황색으로 언제 바뀔지 보자. 미리 속도 줄이고 그래서 황색 바뀌면 바로 멈췄어야지. 버스는 버스라고 해서 예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버스가 황색불에 삑 했으면 아유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했더라도 사고 안 났잖아. 거기가 신호 위반 생짜배기 신호 위반이라도 너도 황색불에 멈춰야 돼. 신호 위반이야. 그래서 너 이거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야. 그냥 벌금 내. 네. 이게 최근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시내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속도 줄이래요. 예, 속도 줄이래요. 예, 속도 줄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